보따리. 명태균. 좋은 사람이야. 근데 그 의지가 자꾸 변하고 있네. 처음처럼 처음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. 조금 아쉬워. 폭로를 해야 되는데. 아쉬워. 일단 명태균, 김영선 이 두 분의 관계. 아 저기 여자 국회의원 그분. 그쵸. 관계가 뭐가 있겠어. 국회 나이 먹고 연세 드시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을이고 명태균이란 분이 갑이었겠지. 갑과 을의 공방이 뭐 뻔한 거잖아. 뭐 돈을 빌리고 뭐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. 그건 분명히 그랬을 거야. 돈을 주고받고 분명히 했을 거야. 아니 빌리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요? 빌리고 받았다가 아니라 그 값을 제대로 치르고 그 값을 정당하게 요구했을 것 같은데 빌린 채무가 아니라 주고받은 거지. 절대로 채무는 아닐 거야. 명태균이 갑이다? 갑이지. 왜 둘이 틀어졌을까요? 아니 선물 보따리가 1차적으로 털었잖아. 자기가 털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겠지. 그리고 지금에 이제 다 털어놓고 아닌 식으로 또 덮으려니까 뭐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지. 그리고 또 그 명태균이란 분이 털고 나니까 또 강혜경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이래 이랬다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. 그러면 이제는 자기네 둘이서 뭘 해야겠어. 뭐 입을 맞춰서 서로 주고받은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빌린 거다 뭐 한 거다 빌린 쪽으로 가야지 탈이 없을 거 아니야.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마 그런 쪽으로 감추는 것 같아.